아, 날씨 진짜 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돌아올 9월을 대비해서 연습 많이들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 새벽에 저희 회원님 한분 모시고 360도 CC를 다녀왔거든요. 이제 조인으로 갔다 왔는데 늘 이제 조인을 가게 되면 어떤 분들이 조인이 될까? 이제 그런 기대를 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오늘 남성 두 분하고 조인이 돼서 오늘 남자 네 명에서 이제 플레이를 했는데요.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아무래도 프로니까 처음에 저 모자에 이병옥 골프를 찍힌 거 그런 것도 안 쓰고 다니거든요. 그냥 맨모자 쓰고 가는데 딱 가자마자 어? 하면서 이제 알아보면 그때부터 이제 저는 이제 막제 리듬은 다 깨지는 거야. 아유 또잘 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막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뭐첫 번째 초반 몇 홀은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처음 가는 코스였는데 정말 악명 높긴 하더라고요. 근데 프로들이 적응을 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코스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린도 뭐 언듈레이션도 심하고 딱딱 구분돼 있어서 거기 못 올리면 잘 쳤어도 흘러내려가고 뭐 이런 변별력이 있는 코스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서 곡소리 한번 나고 싶다. 아, 이거 하면 거기 한번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레슨을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오늘 함께 한 분들 있잖아요. 함께 한 분들과 항상 그린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한 분은 오른쪽 가 있고 한 사람은 왼쪽 가 있고 막 그러다가 이제 그린에서 나이스 파워 하고 이제 카트 같이 타고 이동하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남자들도 수다가 많습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연습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연습을 할때 어제 막 그런 거예요. 저희 이제 회원님도 그렇고 어제 뭐 완벽하게 0점을 맞춰놨는데 오늘 완전 와 오늘 지옥을 맛봤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 진짜 크게 두 갈래로 딱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수준에 맞춰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정타를 칠수 있는 레벨의 골퍼냐.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정타를 치는 상태에서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골퍼냐가 굉장히 중요한 구분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로 정타를 칠수 있는 골퍼냐라고 하는데 제가 스윙을 두 가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한 분은 어느 정도 공을 뭐몇년 치셔서 뭐 스윙이 막 프로들처럼 쫙 이런 스윙은 아니지만 약간 자연스러운 모습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머리는 나가는 듯한데 정타는 쳐요. 그러니까 지금 딱 보면 그게 오른쪽으로 밀렸죠? 이건 지금 생각할 상황이 아니에요. 정타를 칠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타를 늘칠수 있나? 그런 생각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방향을 조절할 수 있나?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방향이라는 이제 글자가 나오면, 그 단어가 나오면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이미 정타는 치고 있다가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정타를 치는 상태에서 내가 방향 얘기를 해야지 지금 정타도 못 치는 상태에서 대부분의 우리 골퍼분들이 정타 치랴, 이손 돌리면서 또 방향 조절하랴 무지하게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첫 번째 이슈로 돌아와서 내가 지금 정타를 못 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손을 어떻게 돌리고 저 타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배우지만 이걸 지금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공하고 친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공하고 친해지려면 공을 보면서 공아, 우리 그래, 이렇구나 라고 하려면 아이 컨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야, 너 헤드업 하지 마, 헤드업해서 그래. 그 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 공을 못 맞히는 분들에게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공을 못 맞힐 때는 진짜 공을 보면서 공아, 내가 이걸 아유, 너를 맞히게 좀 해줘라. 그런데 딱 보니까 왼쪽으로 갔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아쉬워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웃긴 건 언제 아십니까? 심각하기도 해요. 우리 골퍼분들 보면 공을 제대로 못 맞히는 분들이 50% 이상이에요. 50% 이상입니다. 오시면 저한테 레슨 받으러 왔을 때, 뭐 방향을 조절을 못 하겠어요로 해서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이 내가 공을 제대로 맞히지 못해서 오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막 쉐이크나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시키지 않아요. 그냥 공만 보고 있게 해요. 피니쉬도 시키지 않아요. 지금 피니쉬할 단계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있으면 우리 뭐 회원님이 아니면 골퍼분이 들고 공을 보면서 정확히 이렇게 해서 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타 훈련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가 머리를 막 들면서 타겟을 바라보나요?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원하는 건
앞으로 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뭐 똑바로 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왼쪽으로 가도 되고 오른쪽으로 가도 돼요. 좌우간 내가 여기에서 볼 때 공을 갖다가 정확히 지금 칠 수 있느냐. 오른쪽으로 가도 돼요. 왼쪽으로 가도 된다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다운블로우예요. 다운블로우는 정타를 치기 위한 가장 필수 요건이에요. 그런데 옥선생은 다운블로우는 이 하향 타격이잖아요. 하향 타격하지 마시고 상향 타격이 큰 그림이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정타를 못 치는 분들은 다운블로우를 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정타를 이제 뭐 그냥 대충 이렇게 해도 저는 갖다 댈 수 있어요. 라는 분들은 그때부터는 제가 이 정타를 치기 위해서는 뭐하고 소통해야 된다고? 공하고 소통해야 된다고, 이렇게 공하고. 그렇죠? 근데 이걸 공하고 이제 소통하게 되면 이제 공은 내 편이에요. 그럼 그때부터는 타겟하고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정타를 칠 수 있는 분들은 타겟하고 소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타겟 쪽으로 보내려고 하는 이 공은 어차피 내 거야, 이제 내 편이에요. 그러니까 타겟 쪽으로 보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순서가 명확히 정해져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정타를 마치지 못하는 분들한테 이것까지 같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타 치랴 몸 돌리랴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면 뭔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만 스윙은 어떤 폼이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다운블로우로 공을 계속 찍으세요. 그래서 공이 지금 왼쪽으로 가는지 오른쪽으로 가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계속 찍어보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건 뒷땅도 안 나고 여기에서 느슨하게 잡고 방법은 제가 나중에 방법을 세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정타를 치고 있냐? 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페이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타를 이제 칠 수 있잖아. 그러면 페이스에 대한 이해라는 건 뭐냐면 페이스를 어떻게 했을 땐 왼쪽으로 가고 어떻게 했을 땐 오른쪽으로 가고에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이게 2단계 연습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딱 보고 페이스가 이렇게 해서 앞쪽으로 보낼 수 있는 왜? 나는 이제 공하고 친하니까. 이게 선행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드 나갔을 때요. 여러분이 막 화려한 그런 프로 같은 스윙 안 하고 여기에서 공아 내가 일단은 정타를 마치고 나왔고 우리 연습한 거 있잖아 이쪽으로 보내는 거 그거를 확실하게 한번 해보자 보고 페이스로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쳐주면 똑바로 타겟으로 가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플레이를 하는데 지장이 없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골프를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습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스윙 형태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레슨을 받을 때는 뭐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레슨을 언제까지 받으면 좋습니까? 그럼 저는 정타를 치고 이 페이스에 대한 이해할 정도까지만 레슨을 받고 나머지는 개인 연습을 하게 되면 충분히 잘 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지 말라고 해도 이 페이스로 계속 타겟을 보면서 왜 공은 내 편이고 페이스도 이제 왼쪽으로 하면 왼쪽 가고 오른쪽으로 하면 간다고 하니까 계속 그쪽을 보면서 계속 이렇게 해서 앞으로 치려고 하는 몸부림이라는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공 맞히는 연습을 이렇게 밑으로 하고 있는데 힙턴을 하라고 하면 이 공은 그대로 있는데 내 몸이 이쪽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정타를 못 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이거는 굉장히 기본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연습장에 갔을 때 내가 정타를 못 친다. 그러면 스윙 폼이고 뭐고 간에 이렇게 선 상태에서 그냥 들어서 공을 이렇게 치는 연습을 한번 하셔야 돼요. 이런 소리가 나게. 그래서 왼쪽으로 가건 오른쪽으로 가건 계속 그렇게 치십시오. 그래서 이제 10개를 치면 7개 이상 쫙쫙 맞는 소리가 나면 그때부터 페이스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보고 공아 내가 이제 왼쪽으로 한번 쳐볼게 해서 페이스를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도 한번 쳐보고 그 다음에 자 페이스를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한번 쳐보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되면 얘가 여러분 스윙의 시드가 되는 거예요. 왜? 정타 칠 줄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그때부터는요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어요. 제가 하늘 봐버릴게요.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공을 칠 수 있어요. 뭐 방향이야 별개의 문제지만
그러니까 정타가 일단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거를 구분을 해서 내가 지금 정타를 못 치고 있다면 공하고 친해지는 공이 어디로 날아가도 되니까 그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공을 이제 어느 정도 맞힐 수 있게 되면 페이스에 대한 이해로 연습을 하되 몸을 과하게 돌리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공을 앞으로 보내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해도 지금 세게 치지 않아도 거의 150 정도 가까이 날릴 수가 있어요. 제 기준에 그렇다는 거죠. 물론 최대 거리는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라운드를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드라이버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 오늘은 이렇게 생각하고 내 지금 수준이 어디 있는지 그걸 명확히 알고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어렵지 않아요. 이 순서대로만 가시면 돼요. 제가 그리고 이 다음 영상에서는 또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설명드릴 텐데 진짜 반성 많이 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세곡동 옥선생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레슨은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